제주 지역 하천 정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는 연속 대담 순서입니다. 어제는 하천 정비 사업의 문제를 지적해온 환경단체 입장을 들어보셨고요. 오늘은 이 정비 사업의 주체가 되겠죠. 제주도의 입장을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백승준 제주도 재난복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하천 정비 사업, 이게 왜 필요한지 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하천 정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수 측면에서의 정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필요한 물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홍수 때나 이럴 때, 그래서 이런 치수 목적의 정비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수 측면에서 저희가 하천 정비가 필요한 이유는 최근에 각종 난개발로 인해서 그 바닥이 이제 불투수층 이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KBS가 있는 이곳도 옛날에는 소나무 등이 우수한 지역이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개발로 인해서 그 물들이 밑으로 빠져야 될 물이 하천으로 오는 그런 부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극심한 어떤 강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하천 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도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하천 정비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도내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포함해서 총 13개 지구에 대해서 219억 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천 정비가 이제 국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50%를. 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이제 국가 지원이 없고 3년 유예 기간을 지나서 3년 후에는 이제 순수히 우리 도에서만 하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하천 정비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 환경이 매우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보도로 2007년 이후에 하천 정비 사업에 4,6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전해드렸거든요. 이게 그럼 범위를 좀 좁혀보면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얼마나 들어갔나요? 평균 매년 한 3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하천 정비에 국비 포함해서 약 3,12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3,120억 원. 20억 원 정도. 예. 예. 그럼 환경단체의 비판의 초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재난의 예방 측면에서 어떤 투자 대비 효과를 논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재난 예방이라는 것이 얼마가 투입됐던 간에 피해가 안 나면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예방 투자를 왜 안 했냐, 왜 이렇게 못했냐, 관심이 없었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떤 예방 투자 대비해가지고 어떤 하천 기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 종합 계획이라고 법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데요. 그걸 10년마다 합니다. 그 10년마다 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예방 투자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직 뭐 위험한 곳은 없는지, 위험 요인은 제거됐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면밀하게 일반적인 어떤 개발 사업처럼 정말 인풋 대비 아웃풋, 뭐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어떤 면밀한 어떤 분석은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건 사실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복구비가 얼마나 줄고 있는지 투자 대비해서 아니면 똑같은 강수량이 내렸는데 피해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제주도도 어떤 시민단체,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면밀하게 어떤 예산 투자 대비해서 어떤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툴과 어떤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면밀한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좀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개발 사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재난의 영역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천 정비 사업을 인해서 효과를 본 사례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도민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을 2007년도 나리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나리 때 그 한라산 윗세오름 기준으로 하루 강수량이 약 530mm 정도가 왔었는데요. 그때 사람이 인명피해가 12명이나 발생했고요. 지방하천 61개소 대부분이 파괴가 됐고 또 심지어 뭐 복개 구조물이 막 날아가고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많은 하천 정비를 포함해서 예방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요.
많은 저 인명피해가 줄었고 재산피해도 역시 줄었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바비, 그다음에 마이선 등 연달아 3개의 태풍이 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까 2007년도 563mm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지역에 하루에 강수량이 1000mm 이상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때 1600억 원의 복구비가 들었다면 작년에는 통틀어서 70억 원의 복구비가 들어서 그런 어떤 예방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현행 정비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도 참 말들이 많던데 이게 이 방식으로는 지금 원형도 훼손하고 식생도 파괴한다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천 정비하는 주체 입장에서 당연히 친환경적인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목표이고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하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물을 담을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그 물을 담을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첫 번째는 밑바닥을 깊게 파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2008년도 이후부터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서 아예 밑바닥, 하상이라고 하는데요. 하상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 남은 것은 이제 양쪽에 하천 폭을 넓혀야지 그릇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천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하천 주변지를 아니면 또 저류지를 설치한다든가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 저희 방향인데요. 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기존의 어떤 토지 주분들께서 자기 땅을 팔려고 하지 않고요. 또 하천 정비의 어떤 양쪽을 건드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매입했다는 돈이 들어서 어떤 예산에 어떤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특히 피해가 난 지역의 어떤 지역 주민의 어떤 재피해 방지 요구를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양쪽을 자연석으로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제주도가 특수한 것이 이것을 이제 이 양쪽 면을 좀 평평하게 하면은 거기에 식생도 꾸미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하천 주변 매입의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하천 재방에 이렇게 좀 U자형으로 된 곳이 많아서 하천폭도 좁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의 어떤 평타나 아니면 재방 정비 방식 이런 거 외에 좀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본 경우 있으십니까? 제도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환경적인 어떤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제 하천의 정비를 이제 설계하는 그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때에 저희가 과거에는 좀 치수 전문가들만 저희가 주로 구성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런 환경 전문가를 대폭 늘렸고요. 환경 전문가가 적었는데 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토질, 그다음에 조경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 대폭 강화해서요. 일변 치수 일변도의 어떤 것만 보지 말고 그런 환경 측면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심의를 아예 처음부터 계획 수립 때부터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하천 매입이라든가 어떤 중산간에 저류지를 설치한다는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방향을 계속 강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의 입장 잘 들었고요. 어제 그 환경단체 입장과의 그 시간의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